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콘텐츠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어몽어스 제가 또 뭐 짝퉁 피규어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임포서가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어몽어스 피규어 장난감 거의 뭐 2주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도착을 했습니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와, 총 8종류거든요. 아, 오늘 근데 8개 다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서 4개 정도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부터 볼까? 오늘은 일단은 요 구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와, 뭐야 이거. 자, 빨강색이고 식당이네요. 오, 야야, 이거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다 만들면은 어몽어스 스케일드 홀을 자체를 그냥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는데? 바로 한번 까봅시다. 오,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기본적으로 레고거든요. 자, 여기는 식당입니다. 식당. 아, 근데 이거 좀 더 느낌 있게 만들려면은 레고판 같은 것도 좀 필요하겠는데, 설명서를 보면 좀 만들어 볼게요. 아니, 이게 짝퉁이라 그런지 막 색깔이 이것저것 섞여 있어. 그리고 얘 하얀색은 이렇게 넣을 거면 왜 넣어준지도 잘 모르겠고. 자, 우선은 임포스터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껴주고, 너도 껴주고, 팔 끼고. 자, 벌써부터 지금 빨강 임포스터 만들어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모자 합체. 오, 새싹 모자 완료. 발은 따로 없네요. 그리고 뭐야, 얘는 펫이겠죠? 애기 펫인가 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간단으로 빨간색 펫까지 만들어졌고, 이제 식당에 긴급 소집 버튼 판을. 오, 요게 핵심이지. 바로 만들어 봅시다. 야, 이거 뭔가 하나씩 나오는 느낌이 쏠쏠하네요. 신기하네. 저번에 다른 짝퉁 피규어는 솔직히 퀄리티가 너무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췄네요. 그래도 이게 짝퉁 피규어니까 어쨌든 뭐 구매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소집 버튼 요거지 딱 넣어주고. 어?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니? 잠깐만, 이거 분명히 여기다 맞추면 된다고 써져 있는데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짝퉁치곤 퀄리티 좋다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긴급 소집 버튼이 핵심인데 이게 또 이렇게 안 맞네요. 아, 그리고 막 이상한 것들이 좀 몇 개 껴있어요. 임포스터 완성됐고, 총을 낄까 칼을 낄까. 아, 칼이 왠지 마음에 드네요. 칼든 빨간 색상 임포스터 완성. 오케이, 우선은 이렇게 빨간색은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뭘 볼까요? 오, 이거는 저건데? CCTV실이잖아 이거. 다음은 우리 CCTV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 근데 이거 나중에 다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두면 볼만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CCTV는 딱 완성됐고, 여기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삐삐삐삐삐삐. 오, 요거 스티커만 싹 붙이면 느낌 날 것 같아요. 완성. 오! 오! 느낌 있어! 비슷한데요? 자, CCTV까지 완성됐고, 요거는 의자입니다. 여기 의자에 딱 앉아있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의자를 만들 거면 기왕 만들 거면, 아, 이게 좀 크게 만들지. 에이? 아니, 한 발만 넘은 거 아니야? CCTV 지켜보고 있는 임포스터 완성이요. 이렇게 완성됐고, 자, 다음은 어딥니까? 전기실이다. 전기실 느낌 있는데, 이게 전기실까지 만들어 놓으면은 느낌 좀 살아날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아니, 이게 뭐 부품이 한 개씩 남는 건 왜 이러는 거야? 서비스야 뭐야? 이번엔 파랑 임포스터. 이번에 임포스터 대축제 각이네요. 임포스터가 몇 명이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가 임포스터 아닙니까? 완성. 오, 오호, 벌써 느낌 나네. 이제 스티커만 붙이면 되거든요. 뚜두, 일단 대충 붙여. 오, 끝이에요. 이러면은 전기실도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실에서 돌고 있는 임포스터를 만들면 되겠죠? 모자 씌워주고. 잠깐만, 야, 어? 아, 이거를 위한 레고 대가리였군요? 어? 아니, 이거 합체하니까 갑자기 로봇가 돼버렸는데요? 비비비비 인간들 죽인다. 죽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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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벤트 타고 싹 하고 올라오는 파란색 임포스터. 하하하하. 완성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요게 보니까 항해실 같거든요?
오, 저 항해실은 조금 스케일이 큰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은 뚫어뻥이거든요. 뚫어뻥 장착 똑똑. 좋았어. 아, 무기가 조금 다채로웠으면 좋았겠지만 칼이랑 총밖에 없네요. 예. 얘는 오, 좀 복잡하다. 오, 역대급 복잡하네. 오, 이렇게 해서 항해실 조종석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지? 땅땅. 자, 이 우주선 이제 내가 지배한다. 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자, 임포스터들 이제 싹 다 한번 모아봅시다. 먼저 항해실 지키고 있는 초록 임포스터, 일단 로비 쪽에서 펫과 함께 빨강이,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검정, 마지막으로 슝 벤트 타고 올라온 파랑이까지. 야, 이거 진짜 나중에 맵 다 깔아놓고 보면은 겁나 멋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현실 세계 임포스터들 한번 소환해봤습니다. 자, 크루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4명 다 임포스터라 누가 누구를 잡아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미션 하고 있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어? 아이, 뭐야, 전기 미션 한 척 하고 있어야겠다. 하지만 검정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씨구, 총 들고 미션 한 척 하고 있구만. 뭐야, 나도 임포스터인데? 크루원이 누구야 그러면? 어? 네,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빨강이 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다. 아, 이거 누르고 싶게 생겼는데 한번 눌러봐. 삐. 긴급 소집! 긴급 소집! 그렇게 임포스터 4인방이 모였습니다. 아니 뭐야, 빨강이 왜 눌렀어? 님들 그게 말이죠? 그냥 눌러보고 싶었습니다. 딱 보니까 빨간색인 게 그, 눌러보고 싶게 생겼잖아요. 아, 이렇게 모인 김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피자나 한 사발이 하고 가시죠. 우와! 빨강이는 임포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쿵쿵쿵쿵쿵. 어이, 민트야, 너 왜 이렇게 커졌어? 오, 배고파. 오, 아니 저게 뭐야? 먹이가 모자라나. 자, 이렇게 오늘 일단 해가지고 레고 임포스터 한번 조립을 해봤습니다. 야, 근데 이거 4개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아, 역시 저는 좀 이게 만드는 거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아직 여러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